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 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은 일산호수공원의 1.1배의 크기라고 하네요.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공원입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는 산책로, 물놀이섬, 수상무대섬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요. 특히 세호교와 수상무대섬이 유명합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연인들과 혹은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공연이나 축제, 문화 행사 등도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국립세종도서관과 음악분수로 유명한 방축천도 인근에 있어서 관광코스로 아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거의 무료로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니면 또 연인 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 트레킹 코스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종호수공원에 가셔서 힐링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 그죠? 다 줬지? 빵 없지? 빵 없어, 없어. 네가 다 줬잖아, 얘. 없어, 빵 없어. 빵 없어. 여기가 엄청 많다, 물고기가. 빵 다 제가 먹었어. 고기가 먹었어. 고기가 다 먹었어. 이끼 못 먹어, 이거. 우와, 진짜 엄청 많아. 한 접시 넣어. 와, 진짜 대빵이. 쟤는 한 접시 넣어. 빵이야. 아고, 여기 냄새 다 갖다 그래. 뭐 먹고 살았어? 여기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이거 맞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